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박람회는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 산업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묘엄스님 전시회와 장인전, 산업전 등 주목할 만한 전시를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늘로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280여 업체, 430여 부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뿐 아니라 문화 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박람회와 함께 개막한 제4회 붓다 아트 페스티벌에는 100여 작가들이 참여해 더욱 풍성한 불교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We like the number two most because more beautiful pictures and videos we liked very much. 특히 우리 스님 전에는 한국 불교 최초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유품과 사진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묘엄 스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해 관람객들은 스님의 업적과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입적하신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스님이 항상 그립습니다.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보게 돼서 다시 스님을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장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최기영 대목장은 경주 능사 5층 목탑과 월정교 모형을 전시장에 옮겨왔습니다. 현재 보건공사가 안창인 월정교는 신라시대 건립된 목조 건축물로 문헌을 바탕으로 재현해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도 다양한 이벤트로 행사 기간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BTN 신흥담 가피 녹화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종 스님과 방송인 선우용녀 씨 진행으로 최기영 대목장이 신행 이야기를 관람객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 문화와 첨단 IT 기술이 만난 360VR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서 가상체험을 통해 전국 사찰로 성지순례를 떠나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카메라 비디오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청담사라고 사찰이 나왔거든요. 실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나오고 너무 신기했어요. 각종 불교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통문화 산업전. 불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모여 미래 불교의 불사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 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양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양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서 전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런 불교 전시, 불교 이 박람회 문화가 많이 좀 대중이 참석하고 스님들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는 불교 박람회는 내일까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